일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1절. 네. 우리말 성경의 버전으로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평지와 남방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벳세메스, 아얄론, 그데롯과 소고, 딤나,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여호와께 그토록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디글랏 빌레셋은 오히려 아하스 왕을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디글랏 빌레셋은 아하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아하스 왕은 더욱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도 도와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하스 왕의 멸망과 온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버렸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의 길 모퉁이마다 제단을 세워두었습니다. 유다의 성마다 아하스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산당들을 만들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린 다른 일들과 그와 모든 행동들은 처음부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됐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오늘 아하스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포로들을 끌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려고 막 죽게 하고 막 나라가 빼앗겨지게 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너무 심하게 죽이고 막 수십만 명 그냥 또 막 대량 학살을 하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니까 뭐라 그래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적당히 해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시 에브라임 자손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풀어주죠. 보내주잖아요. 어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난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영원히 죽게 하지는 않으시고 그 고난받은 유다를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주고 이제 모든 먹을 것도 주고 마시게도 하고 기름지고 약한 거 다
돌려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죽게 하진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잘 보세요. 고난 가운데, 진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죽을 뻔했는데, 쉽게 말하면 죽을 뻔했다가 뭐 해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나라를 통째로 다 뺏어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준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죠. 뭐 죽다 살아났다. 그렇게 기회를 줬으면 여러분 그 오래 폴로로 끌려가려고 했다가 다시 회복시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남유다가 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이거를 돌이킨 것을 자기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을 보내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여호와께 그토록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하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또 아하스 왕은 22절에 보니까 더욱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범했다. 어떤 죄를 범합니까? 다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산당들을 막 더 많이 짓게 됩니다. 그것들이 아하스 왕의 멸망과 온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렀다. 여러분 저는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뭘 보냐면요, 사람이 쉽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사람을 잘 믿어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정말 소망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단을 섬기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타종교라든지 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싸우는 그런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정말 자기 스스로 이거 뭐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스스로 정말 그렇게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저희가 영상 틀어줬죠. 그 무당 하셨던 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건. 대단한 일이죠. 그럼 목사들 중에서도 스님이었다가 이렇게 목회자 되신 분들도 계세요. 저도 막 그런 분 간증도 돌보고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막 뭔가 막 확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런 얘기예요. 정말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고 정말 말씀 듣지 않고 막 본인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또 과거로 또 돌아간다는. 그래 이단에 있다가 이런 사이비에 있다가 막 그런 어려운 곳에 있다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불러오죠. 심판을 불러온다. 어려운 때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22절에 뭐라 그래? 어려울 때에 아하스 왕은 더욱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고난의 때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요. 완전히 이거 지금 이상하게 나가는 거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줬으니 그들을 제물을 바치고 그들이 우리도 도와줄 것이다. 아하스 왕의 멸망과 온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렀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문을 닫고 또 길모퉁이마다 제단을 세워두고 유다의 성마다 산당들을 만들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자아냈다. 여러분 분향할 산당들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모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가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왔을 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제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다 제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그러니까 평생 돈 쫓아다니고 평생 사람 쫓아다니고 평생 일에 빠져있고 평생 세상 좋은 것 쾌락과 유혹에 빠져있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 인생의 주인이 갑자기 예수로 바뀌냐 이거예요. 그럼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뭐를 바꾸는 건지 아세요? 인생의 주인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정말 이게 훈련과 성화와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여전히 교회 나와도 여전히 예수 믿어도 우리가 제자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교회 나오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해서 이 사람 교회 나오기만 해야지 예배자 그게 목표가 돼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들어갈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 믿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우상 숭배에 끌려갈 수 있다라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더 잘 섬겨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한 계획과 비전과 꿈이 있었어. 그러나 그 꿈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 목사님들 우리 이제 찬양 집회 끝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범죄할 때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슬퍼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낮아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우상 숭배. 어려울수록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많은 우상을 찾아. 어디 더 용한 점쟁이 없나 찾고 있다. 어디 더 유명한 무속신앙 없나 그거 찾고 있다. 얼마나 안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범죄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낮추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의 사명,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그 기도의 사명, 제자의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하스가 재물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생각과 거꾸로 가고 인간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더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고 하나님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방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같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우리가 반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모든 길에 우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상 숭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대전으로 소그룹 전도 세미나를 갑니다. 하나님 전도 소그룹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